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졸려. 잠을 못 잤어요. 잠만 잤으면 진짜 괜찮았을 것 이건 뭔가요? 같아. 영양제 같은데? 맞습니다. 토할 것 같은 게 이게 졸려서 그런 건가? 어쨌든 순산의 일종으로 한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힘들죠? 예언이 적중했어요. 맞습니다. 기간 내에. 정확히. 진통은 정확히 7시간 반 정도. 네, 검수한 줄. 8시 반 나오면 1시간 반밖에 못 자겠네. 강제 아침형 인간을 만들지. 민고가 아침형 인간이네. 5시에 아이씨. 태어나도. 배가 벌써 쑥 들어갔다. 아니, 나 아까 보고 놀랬다. 푹 꺼져 있는 거야, 누워 있는데. 멀리서 봤는데. 되게 놀랐어. 살만큼, 남산만큼 나왔었는데. 쑥 들어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네가 다 했지. 자, 이제 쉬자 좀. 고생하셨어요. 미역국이다. 너무 과한데, 찾기. 이거 안 쓰면 되지, 보고문자. 진짜, 뭐야. 하도 순식간에 나가지고, 배터리가 아직도 만땅이야. 따뜻해. 미역. 맛있게 드세요. 미역국이구나. 아, 시계가 다르구나. 만년미역국인데. 그래, 미역국 먹고 빠른 회복을 해보자. 조리원에서도 진짜 내내 미역국을 텐데. 아니야. 메인은 깍두기랑 먹는 걸 좋아하잖아. 깍두기를 좀 사야겠다. 빨간 초반에 먹어도 되나? 그래서 안 주는 걸걸? 김치 있죠? 거기 김치 없어? 나 백김치인데? 메뉴가 달라요. 확실히 아침보다 식욕이 돋는군. 스케줄이 생각보다 빡빡해. 내가 내일 출석 녹화 가야 된다고? 근데 이름을 지어야지. 한달 내에 등록하면 돼. 아, 그래? 근데 그걸 등록을 해야 지원금도 다 그렇지. 나오고 막 어린이집도 되기도 하고. 생선국수. 야, 저녁밥. 오. 잘 먹겠습니다. 와, 전복도 있어. 오, 대박이야. 맛있게 됐어. 네. 나까지 무제한. 나 진짜 이렇게 먹을 거 없어. 어때요? 맛있다. 거리면서 잔다. 아이고, 작다. 머리 모양 너무 웃겨. 민고야, 기억나? 말듯말듯해요. 엄마가 민고 엄청 불렀는데. 그랬어요? 계속 잠만 잔다 그러더니 신생아는 잠만 자는구나. 아침밥. 잘 먹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씻고 왔고요. 아침 먹고 진통제도 받고 선생님 회진도 보고 아침이 아주 바쁘군요. 이제 9시인데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세수를 못한다고 들어서 이렇게 패드를 챙겨왔는데 저는 자연분만이라 그런지 세수는 해도 되더라고요. 바늘로 쪼개서 붙여. 아침 6시에 세열을 해가지고 피검사를 했는데 방금 원장선생님이 회진 돌면서 말씀하신 게 철분 수치가 7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눈이 흰자가 엄청 하얘가지고 뭐지? 했는데 이게 철분 수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12가 정상인데 7은 진짜 엄청 낮은 거거든요. 또 철분제를 또 처방을 해주고 가셨고 이따 2시에 다시 체열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 정도로 안 보인다고. 원래 오늘 퇴원해도 좋다고
어제 출산을 했는데 오늘 퇴원해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할까? 했는데 조리원에 지금 자리가 급작스럽게 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내일 퇴원하기로 했어요. 오늘도 어제처럼 사육을 당하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럴 것 같은데 회복을 좀 하고 철분 수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리에서 일어나면 현기증이라는 게 좀 심한 편이고 태음부가 좀 아픈 거? 그건 좌욕을 되게 열심히 하고 미역국을 열심히 먹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 중에는 스킨푸드 당근 패드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패드를 여러 개를 써봤는데 도톰해가지고 찢어서 쓸 수도 있고 달버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아로마틱 익스프레스 셀리맥스 생각보다 자연분만이라 그런지 저는 회복을 요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에이스트라 크림 에센스 몸무게가 민고가 2.75kg가 나왔는데 저는 1kg 빠졌나? 지금 붓기랑 그런 게 남아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1kg가 빠진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스킨앤내크림 오늘도 푹 쉬어볼게요. 화이팅! 민고야 코가 막혔어 확실히 빨리 갔다 와. 오래 있지 말고. 금방 갔다 올 거예요. 햄박 스테이크네. 지금 조금 심란해 보이는 건 갑자기 민고가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이 회진을 하시면서 민고 상태를 봤는데 호흡이 조금 평균 수치보다 조금 느리다고 해야 되나? 호흡수랑 폐 이쪽이 조금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작은 걱정이 있더라도 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는 게 신생아들은 맞는 거라 입원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들어서 조금 11시 반쯤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갔어요. 짝꿍이랑 같이. 저 혼자 지금 남아있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짧으면 2, 3일? 길면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서 경과를 본다는데 혼자 퇴원을 해서 조리원도 혼자 들어가야 되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제 생각처럼 되는 게 하도 철분 주사 맞는 중. 그래야죠. 나도 걱정 최대한 할 거야. 알았습니다. 역국. 병원 마지막 끼니 뚜껑 두는 게 따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감동네 밥 가장 일반실이었지만 짧게 잘 있다 갑니다 안녕 조리원으로 고 저게 태워서 올 줄 알았지 입구입니다 화장실 옷은 항상 갈아주신다고 하시고 세탁도 해주시고 에어드라이기 베이비 손발 11시 반 돼있어 바운서는 어디 거지? 바운서도 있고 이게 회음방송인가? 저건 수유쿠션 같은데 침대도 복신복신 우쭈끼 각시민 뷰는 적당히 살짝 바깥이 보이고 2층입니다 여기서 한 2주 있을 것 같아요 조리원 첫 끼 축하 선물을 받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점심밥. 돈가스다. 잘 먹겠습니다. 어제 띄엄띄엄 찍고 이렇게 눈이 부어있고 막 그런 거는 또 민고가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망 같지가 않더라고요. 대면이 안 되니까 영상으로 통화를 하게 해주는데 되게 이것저것 꽂고 있더라고요. 산소 포화도도 측정하고 뭐 수액도 맞고 하다 보니까 그 조그만한 애한테 계속 거의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모유를 유축해서 냉동을 해가지고 모아다가 보내주는 거 정도 할 수 있는 거라서 모유수유에 대한 그런 큰 니즈는 없었는데 어떨결에 또 모유수유를 하게 된 유축을 했는데 다행히도 또 저한테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지금 3시간에 한 번씩 새벽에도 포함해서 모아가지고 냉동해서 지금 짝꿍이 들고 갔어요. 보내주러 갔고 앞으로도 쭉 모아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부터 계속 하루는 일단 밥 먹고 유축하고 간식 먹고 유축하고 중간중간 잠을 자고 이제 밤에 못 자니까 3시간에 한 번씩 유축하려면 거의 잠을 2시간씩 잘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잠을 틈틈이 계속 잘 것 같아요. 하루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카메라를 켜도 찍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 버려완이 2주인데 민고는 빠르면 주말쯤에나 올 것 같아서 그때부터 같이 하면 너무 좋겠네. 보고 싶다. 신나하지만 열심히 회복을 해서 잘 회복한 민구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정우연 아기 보호자인데요. 모유도 갖다 드리고 뭐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개수가 얼마나 남았나 해가지고. 모유요? 지금도 저는 모유를 먹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더 가져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약간 모자랄 수 있겠네요. 네, 뭐 한 4개나 이 정도? 하루 8번이니까 지금 12개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아침밥 빨간 음식이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미역국 싫어하시는 분은 조리원 식사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전부는 아닌데 한 95%가 미역국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지금은 10시 5분이고요. 지금 민고가 병원에 입원한 지 6일째, 그리고 제가 조리원에 들어온 지 5일째. 5일 동안 아주 바쁜 하루를 계속 보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이 아니구나, 새벽에? 처음에는 3시간 펌으로 유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새벽에도 계속 일어나가지고 유축을 하다가 제가 의외로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해서 유축 텀을 많이 늘렸어요. 지금은 6시간에 한 번씩 유축을 하고 있어서 새벽 6시에 일어나고 낮 12시에 유축을 하고 저녁 6시에 하고 또 밤 12시에 하고 자고 막 이런 식으로 유축을 하고 있고 아침에 8시 반에 밥이 나오면 아침밥을 먹고 좀 쉬다가 10시 조금 넘어서 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가슴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 가슴 마사지를 받으면서 유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짜주세요. 텀을 좀 늘려라 줄여라 하고 뭐 양배추 팩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양이 많아서 줄여야 한다고 지금은. 유축을 해놓은 것들을 다 냉동을 해서 짝꿍이 배달을 해주고 저는 또 밥이랑 간식을 먹고 이제 중간중간 자욕을 한 하루에 4번 정도 하고 마사지를 받고 그럼 하루가 진짜 순식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면서 조리원에서 이렇게 5일차를 보냈어요. 민고 없이.
민고는 진짜 많이 좋아졌고요. 나중에 들었지만 얼추 이유는 나오면서 양수를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수가 폐에 들어가면서 폐에 좀 물이 찼다고 하잖아요. 숨쉬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심장박동도 떨어지고 그런 증세였는데 점점 더 이제 고용량 산소를 공급하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방금 전화가 왔어요. 민고가 오늘 오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원래는 내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오늘 오후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기쁩니다. 모자동실이 여기는 9시부터 10시까지 신생아실 청소할 때 모자동실을 시켜주시고 나머진 자율인데 그때마다 좀 기분이 되게 꿀꿀하더라고요. 저 혼자 계속 있고 밖에서는 막 시끌시끌하니까 저도 민고 우는 소리 듣고 쩔쩔매고 막 그러고 싶은데 제가 외로울까봐 그래서 짝꿍이 4일 동안은 저랑 같이 있어주다가 어제 퇴소를 했어요. 원래는 화요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어주면서 모유 배달도 하고 여기는 지금 남편 출입이 엄청 자유롭지는 않지만 출퇴근은 안 되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는 계속 있어도 돼요.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는 또 자가키트를 해야 되는 병원 왔다 갔다만 가능한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계속 여기 상주에 있다가 어제 퇴소를 했고 퇴소시킨 이유는 너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산모들은 산후에 몸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잠깐 환기를 시키고 있지만 방이 되게 따뜻해야 돼서 지금 방 온도가 27도예요. 근데 짝꿍은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거의 사이를 밤을 새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돼가는 거예요. 그거 너무 안쓰럽고 사람이 점점점 폐인이 돼가길래 좀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잠 좀 자라고. 저는 진짜 건강해지고 있고 산후조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민고가 없어서 오히려 제 몸에 집중해가지고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간이어서 밥도 입맛이 없어도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하고 일단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미역국 위주로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했고 열심히 레깅스랑 바지랑 아래에는 따뜻하게 양말이랑 신고 있고 원래 회원부 방석이 안에 있는데 저는 따로 샀어요. 이거 어디 거야? 마더스 베이비? 좀 회원부 방석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따로 사가지고 좀 쓰고 있고 산후보약을 되게 열심히 먹고 있어요. 산후보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오한이 들면서 몸살처럼 열이 엄청 나더니 다음날 일어났더니 땀이 범벅이 돼서 막 시트랑 옷이랑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오로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어혈을 빼주는 약이라고 하더니 좀 그런 쪽으로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얼굴 붓기도 좀 많이 빠졌어요. 배도 엄청 많이 빠졌고요. 지금 이 정도? 쏙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원래 임부복으로 입던 찰랑 바지가 커져가지고 쭉쭉 내려가길래 레깅스로 지금 갈아입고 있어요. 여러모로 몸은 많이 돌아가고 있고요. 체중도 60kg에서 지금 55kg로 빠졌고 빠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막 조리원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민고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긴장 속에서 대기를 이렇게 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지금 몸을 돌리기 위해서는 요가 테라스 영상 보면서 산후 스트레칭 같은 거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민고야 엄마 열심히 살았다 그동안 너도 열심히 낳았지? 오늘 오후라고 하면 잘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대로 다리를 풀어놓고 반대쪽 바로 진행해볼게요. 자, 조리원 방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내 몸쪽으로 쉴까? 자, 우리 그대로 안에서 밖으로 다섯 번, 밖에서 안으로 다섯 번 눌러볼게요. 점심밥. 오, 오늘 또 다른 고기다. 뭐야 이게? 양배추? 과사탕 수육? 메뉴가 엄청 다양해. 도토리 먹이다. 잘 먹겠습니다. 오, 양배추 같네. 치즈? 은서 이사님! 은서 이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잘 지내셨어요. 어디야? 성수동. 성수동? 성수동 오빠가 좋아하는 성수동? 거기 되게 좋아하던데? 거기가 요즘에 무슨 핫플이 됐대?
이게 더 떨려 나. 내가 나갈 때 이렇게 떨리진 않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받아서 들어가고 나와서 설명 드릴게요. 아, 네. 네. 이렇게 하보니까 시트. 응? 입 벌리고 있어? 아? 민고야. 얘가 왜 안 자고 있지? 당황스럽네. 눈을 너무 번쩍번쩍 뜨고 있는데? 자면 안 되나? 무섭게. 아니, 하품한 거 보니까 곧 잘 것 같아. 아닌데? 눈을 더 크게 뜨는데? 아우, 솜털 봐. 자, 오늘 신생아실에 넘겨드리고 왔습니다. 아, 분명 병원에서는 1시, 4시, 7시, 10시 이렇게 밥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딱 보시더니 지금 배고파 보이는데? 하고 바로 데려가셔서 먹이시더라고요. 혹시 전문가들은 눈은 다른 건가? 저도 이제 밥을 먹을 오늘 뭔가 튀김데이? 뭐지 이게? 오징어 튀김? 유부초밥 그리고 미역국. 하, 이제 진짜로 한실은 모았어요. 모든 걸 다 전달을 하고 짝꿍은 이제 집으로 퇴근을 했고 짝꿍이 참 불쌍하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민고는 잘 못 보고 왔어. 너무 배고프네. 이게 끝은 아니고 경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약을 가루약을 타왔거든요. 오전 10시 밤 10시마다 타서 먹여야 된대요. 유축해놓은 거에다가 타서 먹이면 되고 그렇게 먹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내원해가지고 외래진료를 보라고 하셔서 교리원 퇴소하는 날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지 몰라서 짝꿍이 휴가를 되게 애매하게 내놔가지고 지금 업무가 다 맞물려 있어서 되게 마음고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뭐야. 곳에 살이 조금 더 쪘어요. 다행이다. 인사?